안녕하세요.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은 페르입니다. 오늘은 백종원 선생님의 대파 제육볶음을 활용하여 밥보다 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육볶음 우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먼저 파를 3cm 크기로 잘라주고 세로로 반으로 잘라주세요. 마늘은 한 움큼 큼직큼직하게 슬라이스 해줍니다. 돼지고기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지방이 적은 안심을 쓰려고 했지만 보이지 않아서 비슷한 등심을 썼습니다. 안심을 쓰면 칼로리가 낮은 느낌이라 안심이 되죠. 죄송합니다. 재료를 볶기 전 우동면을 물에 불려둡니다. 약불로 켜고 기름을 두르고 돼지고기를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고운 양 이대로 소금치고 구워 무어도 맛있겠지만 쪼매만 참으면 야무진 한 끼가 완성이 됩니다. 소금 후추도 까먹지 말고 뿌려주세요. 노릇노릇해졌을 무렵 마늘을 넣어줍니다. 도중에 기름이 살짝 부족한 느낌이면 조금 더 뿌려주세요. 고기가 잘 익었다면 설탕을 넣고 골고루 볶아주세요. 설탕에 의해 색이 진해졌다면 간장을 넣고 졸여줍니다. 강불에 볶아주면 훨씬 좋지만 연기가 심하게 납니다. 집주인이나 엄마한테 혼나요. 볶는 도중 파와 고춧가루를 넣어주세요. 재료가 잘 섞였다면 물을 넣어줍니다. 잘 졸여주다가 물에 불려놨던 우동면을 넣고 익혀줍니다. 익혀줄수록 색이 시뻘겋게 올라오는 게 빨리 먹고 싶습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넣어주면 1% 부족한 느낌을 완벽히 채워줍니다. 마지막으로 깨를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그럼 먹어봅시다. 와. 오동 통통한 우동면과 대파향이 솔솔 나는 제육볶음의 매콤한 조합이 상상 이상으로 정말 맛있었습니다. 처음에 삼겹살로도 만들어 보았는데 기름을 따라내도 우동면이 남은 기름을 흡수해서 기름진 느낌이었는데 등심을 쓰니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조금 지방의 풍미를 원하시면 목살을 써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도 제육볶음 우동으로 야무진 한 끼 어떠신가요?